좌장으로는 우리 박엽 한국병원 소아비내과 원장님 모셨습니다. 전남부대 졸업하시고요. 삼가롤로 병원 그리고 현재 한국병원에 계시는데 7월 내시경까지 넘날 이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소아 내시경을 가는 분이십니다. 박 교수님 감사드리고 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강의는 위선종과 이용성측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시경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기 위암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실 겁니다. 따라서 종양 전 단계에 있는 선종, 이형성증 발견 역시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명확하게 선종과 이형성증, 또 이거에 대한 인상적인 개념이 약간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선종의 인상적인 의미, 자연 경과 그리고 치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의해 주실 분은 너무 유명하셔서 제가 양력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서울 삼성병원 소아기내과 교수님이신 이준혜 교수님 모시고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년 오다 보니까 이제 가족처럼 돼가지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위선종 / 이형성입니다. 선종하고 이형성은 약간 개념적으로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특히 국내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직검사에서 어떤 병리에서는 아데노마로 리포트를 하고요. 똑같은 것을 어떤 병리에서는 디스플라지아로 리포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데노마하고 디스플라지아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용되는 개념이다 라고 나는 전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에 대해서 상세한 치료 계획을 논하려면 질병 자체의 정의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게 바렛에서의 디스플라지아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교수가 바렛 디스플라지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의 매니지먼트를 논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언디퀴보칼해야 되고 내추럴 히스토리가 잘 알려져 있어야 되고 치료의 득과실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자라고 명확하게 가이드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바렛 식도에서의 디스플라지아가 이러한 항목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하고 똑같이 위에서 아데노마 디스플라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에서의 혼선이 있고요. 내추럴 히스토리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치료 방법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따라 다르고요. 한 국가 내에서도 전문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진료 패턴을 좀 정리하면서요. 일정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진료 스타일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명확한 점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라지아란 무엇인가? 디스플라지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디스플라지아는 unequivocal neoplastic transformation이다. 즉 종양 발생의 첫 번째 단계를 일단 디스플라지아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디스플라지아는 네오플라지아다. 네오플라지아가 uncontrolled growth로 넘어가면 캔서. 그 전 단계는 디스플라지아. 따라서 디스플라지아는 precancerous neoplastic region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데노마는 무엇인가? 아데노마는 서양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라지아 중 그로스하게 모양이 elevated 타입인 경우를 아데노마로 얘기를 하고 depressed 타입은 그냥 디스플라지아라고 부르는 게 서양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와 같은 나라에서는 조직학적으로 디스플라지아를 전부 아데노마로 부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양에서는 디프레스 타입 아데노마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디프레스 타입 아데노마도 있고 플랫 엘리베이트 타입 아데노마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양과 우리가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아데노마는 디스플라지아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상에서 디스플라지아하고 자꾸 혼선이 되는 게 ATPI입니다. ATPI는 세포가 디피칼하지 않다
라는 뜻으로서 ATPical은 병리과 의사들이 주로 쓰는 용어인데요. 실제로 병리과 의사들이 어떠한 경우에 ATPical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대학 교수 다르고 로컬에서 병리를 보시는 선생님이 다르고요. 그리고 위장관 병리를 보시는 선생님 다르고 또 산부인과 병리 보시는 선생님 다르고 너무나 달라가지고 ATPR을 어떻게 쓰시는지 물어볼 때마다 다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조직 검사한 병리를 봐주시는 바로 그 선생님이 어떠한 스타일로 ATPR을 쓰시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나의 내시경 소견과 병리에서 나오는 소견을 맞춰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조직검사 병리를 봐주시는 선생님께서는 거의 심한 디스플라지아나 암 같지만 명확하게 확진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ATPR을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염증에 의한 변화는 꼭 리제너러티브 ATPR라고 따로 분류해서 주시는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저의 파트너인 패톨로지스트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여러 선생님들은 각자 나의 파트너인 선생님들이 어떤 스타일로 이제 병기 진단을 주시는지를 알아야만이 ATPR에 대하여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디스플라지아는 unequivocal neoplastic change이고요. ATPR 중에서 regenerative ATPR, 염증성 ATPR는 염증에 의해서 세포의 모양이 변형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하나는 염증이고요, reversible, 하나는 네오플라스틱, 이제 종양성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전혀 다르지만 내시경으로도 모양이 비슷하고 병리학적으로도 모양이 비슷해서 실질적으로 병리에서 ATPR로 regenerative ATPR로 진단을 주었으나 최종 진단이 아데노마, 디스플라지아 혹은 캔서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고요.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시경 의사들은 병리에서 리제너러티브 ATPR 혹은 병리 선생님에 따라서 그냥 ATPR로 주신 그 소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매우 큰 위궤양입니다. 매우 큰 위궤양이었고요. 치료에서 좋아졌는데 좋아진 조직에서 ATPR가 나왔다 해가지고 의뢰됐던 경우입니다. 이거는 regenerative ATPR가 분명히 있었던 건데 그거를 그냥 병리 선생님께서 ATPR로 주셨고요. 그거를 보신 내과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트랜스퍼를 했던 경우이거든요. 팔로우를 하였고 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데노마를 주었던 경우인데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아데노마하고 ATPR이 굉장히 병리학적으로도 혼선이 있습니다. 보다 큰 혼선은 관찰자 간 차이입니다. 이 경우는 아데노마 디스플라지아로 해서 오셨는데 내시경 소견도 전혀 아데노마 같지도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병리 외부 슬라이드 재판독을 해봤는데 저희 병리 선생님은 이거는 뭐 아데노마는 아니고 리제너레티브 ATPR 정도 줄 수 있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아데노마 즉 unequivocal neoplastic change로 듣고 오셨는데 여기 나온 우리 병원에서의 재판도 결과는 단순 염증인 것 같습니다. 듣게 되니까 좀 혼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스타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한 병원에서 선종으로 진단 받으셨지만 다시 저희가 다시 판독한 쪽에서는 선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를 관찰자 간 차이라고 합니다. 염증하고 선종이 뚜렷하게 디지털적으로 나눠지지 않고 아날로그적이고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선종으로 보기도 하고 염증으로 보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도 한 병원에서는 암이라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암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아데노마나 디스플라지아에서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팔로우를 하십시다. 이렇게 차분히 설명을 하고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TPR, Regenerative ATPR을 모두 포함해서 그냥 ATPR로 오시면 환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설명서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전형적 세포, 아티피아는 세포의 모양이 비전형적이다, 즉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상당히 다양합니다. 먼저 좋은 쪽을 생각해보면 단순 위염이나 위궤양 때문에 세포의 모양이 비전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합성 병소 또는 위암의 조직 검사에서 비전형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암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절반, 암과 관련된 것, 즉 암이거나 전합성 병소인 것이 절반 정도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ATPR을 듣고 오신 분들은 외부 슬라이드 재판론과 내시경 제검을 권합니다. 첫 평가에서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도 재검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외부 슬라이드 재판독과 재검 그리고 네오플라지아로 나오지 않으면 보통 2개월 정도 후에 추적 내시경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ATPR로 나오면 환자를 의뢰 주실 때 꼭 조직검사 유리 슬라이드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그 다음에 환자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확실하게 재판부 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점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걸 정리를 해보면 아데노마의 진단에는 모양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트 타입뿐만 아니고 디프레스 타입까지 조직검사에서 디스플라지아로 나오는 것은 모두 아데노마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광의 아데노마는 아데노마 중에 아데노마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데노마 하면은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와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를 모두 포함하는 거지만 어떤 병리 선생님은 아데노마 with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는 그냥 아데노마로 쓰고 아데노마 with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는 아데노마 with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명확하게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데노마라고 쓰면은 이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병리 쪽에 그 몇 글자 더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신가? 그냥 항상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는 아데노마 with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다라고 써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또 병리과 자체의 오랜 전통으로 인하여 그냥 아데노마로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걸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데노마 with 디스플라지아 개념적인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 디스플라지아는 unequivocal neoplastic change이고 pre-cancerous lesion인데 그게 얼마나 명확한가? 디스플라지아는 그 단계 구분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high-grade dysplasia, low-grade dysplasia로 나누는 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 나눠놓고요. 그 경계가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병리 의사들 사이에서도 크게 다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게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그룹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1, 2, 3, 4, 5로 나누고 5는 물론 암이고요. 이제 4는 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병소, 이제 3이 이제 보통은 디스플라지아라고 이제 보통 보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해서 일본 조직 검사 결과를 보면은 결과지에 숫자로 3 2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오히려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이렇게 그룹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디스크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에 더 혼선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모든 경우가 다 그룹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룹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비엔나하고 이렇게 맞춰보면은 이 또한 무척 애매하거든요. 일본에서 보더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엔나에서 인데피니트, 로그레이드, 하이그레이드까지 다 포함한 개념으로 표는 나와 있지만 또 일본 병리과 의사들은 또 그룹 3에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관찰자란 차이를 보면은 35개의 5증례의 병리 진단을 똑같은 슬라이드 가지고 서양 의사와 동양 의사가 판단을 한 슬라이드입니다. 35례 중 이제 암으로 명확히 암이다 했던 경우는 이제 왼쪽에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암이 의심 19개, 명확한 암이나 21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양 사람 일본 의사였는데요. 일본 병리 의사들은 대부분 암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준 거거든요. 따라서 서양에서는 암 아니거나 전암성 평소로 했던 거 일본에서는 대부분 암으로 죽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선영 선생님이 정리한 걸 보시면 아데노마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는 일본에서도 아데노마로 분류가 되는 것 같고 국내에서 아데노마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되는 것은 일본에서 일본 병리 의사들은 대부분 캔서로 죽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다르고 일본 다르고 국내에서도 차이가 있고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차이를 보더라도 아데노마 위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라고 오래된 환자였는데요. 내시경 모양은 이제 엘리베이터 타입의 종양이었고 저희가 아웃사이드 슬라이드 리뷰를 했을 때는 저희 선생님은 아데노카시노마라고 진단을 줬던 경우인데요. EST를 했더니 의외로 좀 SM2까지 깊고 림페틱 인베이전이 있어서 수술까지 했어야 했던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SM2 인베이전을 보인 캔서였는데 조직 검사에서는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처음에 리포트됐던 경우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는 그냥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생각을 하고요. 캔서인 경우가 적기 때문에 별개로 취급하고 일단 조직 검사에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나오면 최종 진단이 암의 확률이 최소한 3분의 1에서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아데노마 위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나오면 암일 거를 가정하고 조기위암하고 똑같이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이켜 생각하면 아데노마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는 우리나라에서의 아데노마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는 일본에서의 캔서고 일본에서 캔서로 치료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아데노마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리포트가 되면은 캔서하고 똑같이 EST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우리의 이름은 다른데요. 이름은 아데노마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는 웨이디프렌스 아데노카시노마 이름은 다르지만 치료는 똑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데노마의 자연사도 약간의 혼선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선종은요 오래 지나도 암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자료에 의하면 10년 지났을 때 10년 사이에 암이 되는 경우가 한 15% 정도 되는 거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익스펙티드 서바이벌이 10년 미만인 고령의 환자에서 저도 선종을 치료하는 게 별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데노마 저도선종 그런데요. 고도선종은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3개월에서 2년 사이에 50에서 90% 암이 된다 이렇게 교과서로 나와 있고요. 문헌 검토를 해보면은 이제 서양에서 있는 것들은 수개월 내에 주로 이제 고도선종이 암으로 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천천히 된다는 건데요. 이게 과연 6개월 만에 고도 선종이 암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조직 검사는 이제 부분 샘플이니까 조직 검사에서는 암으로 안 나왔으나 6개월 후에 재검했을 때 암으로 나온 건지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 서양 데이터는 대부분 샘플링 에러에 의한 결과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했던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조직 검사로 나왔던 환자 22명을 내시경 치료하였더니 7명이 암으로 진단이 바뀌었거든요. 약 3분의 1입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최근에 분석한 자료도 약 3분의 1에서 조직검사에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나온 환자의 3분의 1이 치료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15년 정도의 갭이 있는 연구인데요. 데이터는 똑같거든요. 따라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병리과 의사들이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를 보는 눈이 컨시스턴트하게 유지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는 최소한 3분의 1이 암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는 5에서 10% 정도가 암으로 바뀌는데요. 예를 들면 저도선종 ESD의 위암으로 나온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그 빈도는 드물고요. 저도선종으로 조직검사 나왔던 사람을 ESD해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암이 나온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저도 선종은 좀 마음 편안하게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로 넘어가서 보시면 저도 선종은 이제 작으면 경과 관찰을 해도 되고 내시경 아블레이션 하도 되고 저도 선종인데 좀 이제 약간 크거나 함몰 부위가 있거나 색조의 변화가 이제 붉은색으로 있을 때는 내시경 절제술을 해드립니다. 저도 선종 두 개였던 분, 고도 선종인 분, 근데 이런 정도 되면은 엔도스코피 리섹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 병원에서 치료했던 게스트릭 네오플라지아의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전체 즉 팰리어티브 서저리나 이니셜 케모서렉트를 했던 환자를 제외하고 이니셜 리섹션, 그러니까 서지컬 혹은 엔도스코픽 리섹션을 했던 환자들을 보시면 전체 환자 중에 AGC가 이 정도 4분의 1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EGC 혹은 아데노마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아데노마고 이 정도는 Absolute Indication, ESD의 Absolute Indication에 해당하는 EGC고 이 중에 90%는 실제로 내시경으로 치료하고요. 나머지는 EGC긴 한데 엔도스코피 리섹션의 Absolute Indication을 벗어나는 그런 환자입니다. 이들의 조직 검사 결과하고 최종 결과가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줄을 그어보면 좀 이렇게 됩니다. 결과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요, 프리 트리트먼트 조직 진단하고 최종 진단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종 진단이 expected indication early gastric cancer 나온 환자도 처음에는 expected indication EGC지만 EST를 해보자 했던 환자도 있지만 처음에는 absolute indication EGC라고 생각했지만 치료를 했더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expanded indication 나온 사람도 있고요. 아데노마였는데 치료했더니 expanded indication을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pre-treatment absolute indication EGC라고 생각해서 EST를 했던 사람 중에 post-treatment absolute indication EGC로 나오는 사람은 3분의 2고요.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트리트먼트 다이아그노시스하고 포스트 트리트먼트 다이아그노시스는 아데노마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많고 캔서에서도 상당히 많다. 실제로 내시경 소견이 뭐 2cm 미만의 조기 위암이고 조직 검사에서 well 또는 moderate differentiated EGC로 나온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가 보시면 396명이 이제 2012년도에 있었는데 10% 정도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CT에서 조금이라도 림프 아데노패스에 의심되면 수술을 보냈고요. 멀티플 병소였거나 푼두스에 있어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환자가 수술을 원했던 경우가 일부분 아주 소수 있어가지고요. Absolute Indication EGC의 90%는 ESD를 하고 10% 정도는 수술을 했는데 ESD를 했던 환자 중에 3분의 2는 Absolute Indication EGC고 3분의 1은 Beyond Absolute Indication EGC로 나와서 그 중에서 일부분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선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종도 조직검사에서 High Grade Dysplasia 좀 나왔던 환자 중 환자는 전부 ESD를 하고 있거든요. 조직검사에서 Low Grade Dysplasia로 나온 환자가 훨씬 더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일부는 Observation을 하고 일부는 아블레이션을 하고 일부는 내시경 절제술을 하는데 내시경 절제술을 했던 환자 중에 최종 결론이 Beyond High Grade Dysplasia 올라간 사람 Absolute Indication EGC, Beyond Absolute Indication EGC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은 Low Grade Dysplasia도 약 3분의 1 High Grade Dysplasia도 약 3분의 1 Absolute Indication도 약 3분의 1 정도가 치료 전에 비해서 치료 후에는 이제 그룹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치료 전에 환자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뭐 당연히 이제 먼 과거에는 이 정도 크기의 선종은 옵저베이션 하기 뭐하니까 이제 수술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전부 내시경 치료를 하고 있고요. 선종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과 의사가 내시경 절제가 너무 어려워서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위치에서 손전도 내시경으로 지금 치료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전후 손전 중에 일부분 작고 하얗고 궤양이 없고 이제 폐인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엔도스코픽 리세션을 했을 때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이제 잠깐 이제 스테이션 하에 내시경 아블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뭐 10분이면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선종 중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는 원칙적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 위암을 극복하기만으로 가급적 암블록 리셉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캔서인 경우가 3분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ESD를 항상 하고 있고요.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는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보다 좀 레스 인베이시브한 치료 원칙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큰 명소, 뚜렷한 함몰 부위나 돌출 부위가 있는 경우는 내시경 절제술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작고 납작한 병소와 고령 등 전신 상태가 나쁜 환자의 경우에는 APC를 이용한 압을 수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 환자 상태를 고려해서 저희가 팔로우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선종의 치료고요. 새로운 접근법이었는가 이 30% 정도가 프리 트리트먼트, 포스트 트리트먼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뾰족하게 나온 건 없는데 최근 저희 병원 이제 민병훈 교수님께서 연구한 이 제네틱 어네리시스 결과를 보면은 어떤 이제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캔서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의 패턴을 보았는데요. 일정 부분은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에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일정 부분은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와 캔서에서 동시에 나오고 로그레이드에서 안 나오는 이런 유전자들의 변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저희가 잘 조정하면 조직 검사에 대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치료 전, 치료 후 그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리서치 베이스고요. 그 이제 유전자가 명확하게 다 정리된 건 아니어서 임상에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조직 검사에서 디스플라지아로 나오면 일단 진단은 선종이다. 선종이고요. 선종 중 일부는 즉 저도 선종의 10%, 고도 선종의 33%는 내시경 절제술 후 위암으로 진단이 바뀝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특히 처음에 고도 선종이었던 환자 일부는 내시경 절제술 후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도의 확률을 고려해서 환자와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모든 선종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작고 납작한 전후 선종은 소작술 혹은 경과 관찰을 선택할 수 있겠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필드에서 질문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능한 한 정리해서 짧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저희 경제조직 검사를 보면 보통 이분법으로 해서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하이그레이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또 어느 또 다른 위탁 회사를 보면 또 3분법으로 해가지고 마일드, 모더리트, 시비어 디스플라지아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모더리트의 기준이라는 게 이제 병리의사가 물론 하는 거겠지만 이게 하이그레이드에 가까운 걸까요? 아니면 로그레이드에 가까운 걸까요? 네, 그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고요. 병리과 선생님이 주시는 패턴이 다른데 저희 쪽으로 의뢰된 경우를 패톨로지 리뷰를 해보면요.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저희 선생님들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분법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3분법으로 되어 있는 걸 2분법으로 나누니까 마치 그 셋 있던 피아노 치는 것처럼 이 박차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보면은요, 저희 경기 선생님 대부분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에서 이제 모더레이트, 이제 중등도 이렇게 오시면 아 로이겠구나라고 가정하고 일단 워커 및 치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건 없으십니까?
현저히 그 우리 이제 아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저 개원하고 있는 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데노가 양성 영향은 캔서로 체인지 안 된다고 학생께서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데노마가 점점 바뀌어서 캔서러스 체인지를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판단 그러니까 병리학자가 지금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진단이 바뀌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양성이라는 말이 주는 혼선이 상당히 있는데요. 양성은 이제 사실 그 건강검진하면 양성 질환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양성은 말리그넌트가 아니다라는 것에 이제 좋은 의미로 이제 양성 질환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소변이 양성이다, 뭔가 나쁜 소변이 있다, 포지티브로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양성이라 약간 질문하고 다른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결과지 양성이라고 쓰여진 걸 가지고 깜짝 놀라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 주신 질문은 양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아데노마가 캔서로 진행하는 건가 이제 이런 얘기신데요. 양성 질환은 우리가 캔서가 아닌 건 다 양성 질환이라고 저희가 분류하고 있지만 양성 질환 중에 일부분은 프리캔서러스 리전이 있고 캔서로 디벨롭먼트하지 않는 타입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게스트릭 아데노마는 일정 부분 캔서로 프로그레션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제 롱텀 팔로우를 해보면 처음에는 작고 몇 번의 조직 검사에서 아데노마로 나왔던 환자가 오랫동안 경과 관찰할 때 점차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뭐 궤양도 생기고 나중에 명백한 암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데노마 카시노마 시퀀스는 콜론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위에서도 분명히 일정 부분 아데노마, 카시노마 시퀀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전체 대장암 중에서는 한 90%는 아데노마, 카시노마 시퀀스를 받는다. 즉 아데노마토스 폴립 단계에서 제거를 해주면 캔서는 90%가 예방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콜론에서의 개념인 반면 스토막에서는 아데노마를 거치지 않고 캔서가 되는 드노바 캔서가 콜론보다 훨씬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쪽 전문하는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는 대장은 90%지만 위는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데노마만 적극적으로 발견을 해서 제거를 해줌으로써 암 발생을 절반 정도는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경우. 네, 질문해 주십시오. 순천에 숨이 편한 내과라고 제가 호흡기 전문인데요. 조금 아니 좀 여쭤보고 싶은 얘기인데 저는 사실 조기 폐암 오토 프로레스 브론코스코프 해가지고 조기 폐암을 연구하면서 그 라디올로지 아니 패설로지하고 상당히 디스커션을 많이 해봤었는데 되게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선종으로 해가지고 이제 슬라이드를 주면은 슬라이드는 사실은 엠블락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리컷이 안 되는 것이죠. 되게 엠블락까지 주라 해가지고 그걸 다시 리컷 하신가 아니면 슬라이드만 그냥 리뷰하시는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슬라이드 리뷰를 했을 때 그 진단이 틀린 적이 있습니까 혹시? 네 선생님 그러면 그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부 슬라이드 판독을 할 때 그 커팅이 되어 있는 유리 슬라이드를 받느냐 아니면은 이제 파라핀 픽스된 블록을 받느냐는 건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는 유리 슬라이드를 받고 있습니다. 개업가나 작은 병원에서 슬라이드 블록을 확보해서 보내주기가 일단 좀 어려우신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블록을 저희가 가져서 그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하고요. 추가 염색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드물게 있거든요. 아데노카시노마에서도 없고요. 림포마가 나왔거나 뭐 이런 질환일 때는 이런 추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제 그 파라핀 글로브 좀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단계로 따지면 일단 유리 슬라이드를 한번 보고 환자에게 또 그 파라핀 글로브 가져달라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그렇게 못하고요.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저희가 재검을 해서 저희가 얻은 샘플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파라핀 블록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고요. 진단의 차이가 있는 것은 관찰자가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노마라고 우려됐던 환자 중에 저희 병원에서 저희 패톨로지스트한테 이제 리뷰를 해보면은 아데노마가 아니고 그냥 인테스트나 메타플라이즘과 같다라고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환자하고 잘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아데노마라고 했으나 제 판독은 이제 아데노마로 안 나왔고 그렇지만 내시경 소견이 상당히 아데노마 같을 때는 저희가 아데노마에 준해서 그냥 치료를 좀 하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전혀 내시경 소견도 아데노마 같지 않은데 외부에서는 아데노마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 선생님들은 아데노마인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한 경우는 아마 처음에 좀 오바다이모스 될 거 아닌가 판단해서 좀 천천히 팔로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리학자 간의 관찰자 간 차이는 꽤 심합니다. 한 가지 그 오피하기 전하고 오피 후에서 그 진단이 틀리는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발육지상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슬라이드 이게 사실 캔서로 나온 경우도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어느 일부분에서 이렇게 멋을 침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사실 제가 뭐 다시 이상하면 리컷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 수술 전하고 수술 후하고 어떤 그 차이가 혹시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이제 스테이징이 달라지는 거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고요. 진단도 지금은 수술 전에 진단이 이제 암인 경우만 거의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암이었지만 최종 결과에서 암이 아닌 암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도 일부분 있습니다. 일부분. 그래서 과거에는 꽤 있었거든요. 지금은 실제로 이제 서브토탈이나 토탈 게스트렉톰이 하고 난 다음에 노 캔서 나오는 경우는 특히 드물고요. 그렇지만 ESD 경우에는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병소일 때는 수술을 보내지 않고 저희가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자르고 난 다음에 노 캔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비율은 한 3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캔서로 나왔던 경우는 ESD를 했던 경우는 한 3% 정도 되고요. 아데노마를 ESD 했던 경우는 5에서 10% 정도가 노후 캔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너무 작은 병소는 조직 검사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병리 슬라이드를 저희가 스페시멘을 꺼내면 이거를 2mm 간격으로 커트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병소의 크기가 2mm보다 작으면 자동 기계로 2mm 커트를 하기 때문에 2mm보다 작은 병소는 실제로는 튜머가 있어도 패소로지스트들이 캐치를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이유는 워낙 작은 병소를 가지고 이제 ESD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 병소는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병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를 못해서 약간 다른 곳을 치료한 거죠.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는 헛발질이라고 하는데요. 헛발질의 경우가 있을까봐 저희가 이제 걱정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헛발질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헛발질을 하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 바로 옆에서 이제 종양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직 검사로 제거되는 경우가 가장 큰 이유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조직 검사 해보고 며칠 후에 내시경 해보면 아시겠지만 조직 검사는 뭐 1, 2mm짜리 조금 떼는데요. 며칠 후에 이제 저희가 의뢰를 받아 다시 보면 그 후에 큰 궤양이 생겨 있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얻은 조직은 이만한데 궤양이 이만큼 생겨 있는 수가 있거든요. 저는
조직 검사만 가지고도 병이 없어질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 전에 네오플라지아 리즌이 나오고 치료 후에 안 나오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네, 프리트리트먼트 바이옵시가 이제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이스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가끔 이제 위치상 오프로치가 안 좋거나 환자 상태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캡 EMR이나 아이게이션 EMR에 대한 유혹이 항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EMR을 또 적용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ESD를 하시는지.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단 조직검사 프리트리트먼트 진단에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나오면은 적어도 3분의 1은 암이고 그 내용은 100% 모든 환자들 일본에서는 암으로 진단을 주는 거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3분의 1 정도는 치료 이후에 암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조직검사에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나오는 경우는 전수 ESD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나오는 경우는요 사실은 이제 그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따라서 저희가 ESD 이외에 말씀하신 좀 더 클래식한 방법으로 좀 더 클래식한 방법은 리셉션 마진이 좀 더 적다는 뜻이거든요. 좀 클래식한 방법으로 선택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